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난번에 훅샷을 얻어서 난해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 샷이나 갈고리샷이나 일단 위로 올라와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. 안에 동굴에 들어왔고요. 단이 있으니 이렇게 주워줬어요. 지금 딱 봐도 여기 뒤에 길이 있어 보이고, 이벤트가 강제로 시작되네요. 문이 잠겨 있죠? 열쇠를 얻었어요. 일단 저쪽 방향은 아니긴 한데 던져줬고요. 있는 것도 같이 터졌네. 동굴이 아니었네요. 이쪽도 틀어볼게요. 네. 이쪽도. 틀어봤고 얘는 안 터졌으니 다시 한번. 뭔가 길이 나왔다고 알람이 나오네. 이쪽에는 지금 이쪽이 아닌가? 여기 지금 높아서 못 올라가거든요.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 했는데 이쪽이 아닙니다. 이럴 수가. 11루피가 있네요. 안 먹어도 되긴 한데 먹어줬고요. 여기를 지금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. 이럴 수가. 갈고리샷. 샷으로 올라왔고요. 그럼 이제 란의 사해. 란의 사해에 진입했고요. 저기 시공석이 보이네요.
둘러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달고리 샷으로 이동을 할게요. 버튼을 누르면 가속되네요.
보스트 스태미너 넣어봅니다. 자, 도착했고요. 선장의 집. 한 마리? 아, 머리에 걸리나 봅니다. 그러면 좀 돌려서 안 되네. 다시 돌아서 떨어졌고요. 그냥 칼로 해도 되는데 세계 대출이야. 아무리 생각해도 링크는 전개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네. 자, 이번엔 하는데 여기 식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떠 있어요.
예, 바람도 팔 수 있는데. 내가 뭐지? 어떻게? 하트는 안 나오고. 어, 개미도 어디 갔어? 폭탄을 굴려볼까? 떨어졌구나. 그냥 걸리면 되겠는데. 어, 걸렸다. 그렇지. 없어서 이제 체력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. 내려가는 길이 여긴 것 같아요. 내려가 볼게요. 그리고 애쉬로 끝내주면 되는데 하트를 하나 또 손해봤습니다. 자, 여기 돌아보면 여기 뭔가 있네요. 채찍이 맞았습니다. 잡고 졸로 올라가는 건가 봐요. 기다릴 필요 없죠. 잠자리가 있으니 잡아보겠습니다. 확실히 커지니까 좋긴 좋네요. 잘 잡혀요. 마리쯤 놔줘도 될 것 같고요. 하트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. 박수. 오, 여기 하나 더 있어. 또 있네. 좋아요. 왠지 저 위에 꽃이 있는 것 같은데. 올라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인가?
뒤에는 채찍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피니쉬. 떠다니는 애를 잡고 넘어가야 되나 봐요. 내려가지 마. 불안한데요? 다시 올라가네요. 드디어 잡아서 넘어왔습니다. 여기가 성장내 집인가요? 일단 주위를 둘러보죠. 딱히 별다른 건 없네요. 근데 있는 걸 보면은 위로 올라가란 소리인 것 같아요. 또 지금 풀떼기가 있는데 놓쳤습니다. 한 마리 더 있었네. 계속 나와. 잠자리 채 들고. 다 놓친 거네. 잡을 게 없으니 내려왔고요.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왔다 나오면 벌레가 다시 나와 있겠죠? 나와가 아니라 앉아 있겠죠? 벌레들이 엄청 많네요. 아무리 봐도 요게 지도인 것 같고. 저번에도 느꼈지만 올해는 다 어디로 갈까요? 요정이나 한 마리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죠. 갈고리 샷이 가는 모임이 올라왔고요.
없어 보이네요. 잠깐 앉아서 휴식을. 취하는데 잔소리가 어이가 없네요. 교식은 부적을 달성한 거라니 이제 바로 마리가 마시아브르 마리지름 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서랍장을 열어놓고 보면 안 된다고 하네요. 말인지 방군지. 하겠습니다. 올라가서 아까 못 잡은 벌레를 재도전 해볼까 해요. 뭐야? 왜 못 잡았지? 보이지도 않는 매미 잡기 다 놓쳤어요 또.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물로 떨어지면 되나? 아 여기 있다. 잡고. 저게 지금 돌이 보이는데 하늘로 돌려 보내줘야죠. 올라가렴.
있는데요. 딱히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. 얘는 다시 돌아가는 거고, 저쪽에 뭔가 있네요. 이렇게 와서, 이렇게 와서, 이렇게 가는 거고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